자, 주린이와 함께하는 주식 이야기, 오늘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제 주식을 사는 게 맞는지, 뭐 제가 알려드릴 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게 물론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이럴 때 이렇게 사면 좀 그래도 확률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10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주가가 완만하게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늘어날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이걸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유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중요한 전환선을 뚫어냈거나 혹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고가가 뭐냐면 새로운 고가, 가장 높은 가격을 경신하고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아, 그러면 얘가 더 탄력이 있겠구나, 혹은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싶어서 그때 매수하는 것도 두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가가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경우. 그만큼 뭔가 안 좋은 이슈가 터졌는데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위험에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실적으로 버텨낼 수 있다, 그만큼 튼튼하다,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보셔도 되니까 그게 또 세 번째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주당 순자산에 비해서 지나치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당 순자산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기업의 부채를 제거한 순자산을 말하는데, 그거를 주식 총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그 가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해 있으면 그건 좀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또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순이익과 그리고 매출액이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동시에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순이익이 증가할 때는 매출액이 늘지 않아도 얼마든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증가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섯 번째로, 기관 비중이 낮은데 처음으로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기관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투자의 3대 주체 중에 뭐 개인, 외국인, 기관이 있는데, 기관 혹은 외국인들의 투자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투자 포인트, 매수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회사 내부자들이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그 회사의 대표라든가 뭐 CEO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식을 매수를 많이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만큼 그 회사에 대한 자신감, 어떤 비전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덟 번째로는 이제 기업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7번, 일곱 번째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사주를 뭐 사들여서 그걸 만약에 소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투자 포인트,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제 경쟁회사와 어떤 경쟁을 하던 기업이 그 경쟁, 업황 내 경쟁에서 이겼을 때 당연히 그 회사의 어떤 파이가 커지고 투자 가치가 커지게 되겠죠. 그때 또 매수 타이밍을 또 잡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장기적으로 좀 소외를 받았던 주식에 대한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를 했을 때, 이거는 거래량이 별로 없었던 주식이 갑자기 거래량이 조금씩, 그러니까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는 그만큼 또 관심이 올라가고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매수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가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 요럴 때 요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에 또 유익한 포인트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린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